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 시간입니다. 요즘 중국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. 여기서 싸게 산 제품을 중국 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되파는 꼼수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.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미니 청소기, 믹서기 같이 일반적으로 고가라고 생각하는 전자제품도 2,000원, 3,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걸 여러 개 구매해서 뭐 2만원, 3만원대에 되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새 제품이지만 가격을 많이 낮춰 판다라는 거짓 안내 등을 하기도 합니다. 정가의 10배 가까운 웃돈을 얹어서 파는 셈이지만 직구 사이트를 잘 이용하지 않거나 정보가 좀 부족한 노령층은 바가지 쓰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또 소액으로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요,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입니다.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되팔이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덧붙였습니다.